열심히 배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민신문 대표 서현재입니다. 장욱현 시장님을 만나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영주시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현재 대표님. 아이고 시장님 시간이 참 빠르죠.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사실은 올해 뭐 반년은 코로나로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고 그 2년 동안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북 개발공사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이렇게 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지난 4월에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세계적인 무역 분쟁 문제랄지 경기 불황 문제랄지 불가피하게 우리 조그마한 영주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예. 없어서 대처해 나가는데 뭐 많은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지난 2년간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 네. 우리 시장님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 확정되고 이제 이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중앙선 복선 전철도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동생간철도도 전 구간이 다 이제 국가 망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이미 예타를 면제받아서 진행된 것도 있고 우리 영주 구간은 문경에서 영주까지 구간은 3차 망계획에 또 포함시켰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일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 19년 연속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석사, 설서원이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도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정말 노력해온 결과로 지난 2년간에 이렇게 결실을 맺었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고 뭐 제가 그 마침 이런 기간에 시장을 하게 돼서 세계문화유산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참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난 2년의 성과는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이 마중물이 되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직한 네.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 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유치는 네.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소회가? 예, 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이제 영주만의 일도 아닙니다. 예. 이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예. 포항, 구미에만 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23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북부지방에 영주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북부지방 전체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인구 증가 효과는 종업원 포함해서 그 식구들 해서 약 한 만 천여 명 정도 이제 우선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경제 유발 효과도 연간 한 850억 정도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앞으로 100년 대기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나름으로 공단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아링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10월이면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남은 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지난 4월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이 도해개발공사와 영주시 또 공기업평가원이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월 늦어도 뭐 연내에는 이 평가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본 바로는 여기에 뭐 특별한 뭐 걸림돌은 없다. 다만 이제 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비용이 분양가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 이건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 산업단지든지. 그러면은 결국 그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분양을 해야 될 텐데 그 모자라는 이제 그 재원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충당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영주시 제가 이제 선거할 때 공약일 뿐 아니라 사실은 도지사님도 중요한 공약이었고 그래서 도하고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담을 심한 혼차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영주시만의 일도 아니고 경북 북부지방 전체에 큰 일이기 때문에 도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뭐 지사께도 상당히 양해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타당성 조사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성 조사가 잘 진행이 돼서 통과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승인도 얻고 그러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뭐 시민들이 기대를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영주시는 이제 그 중북군 동서 형단 첫도 건설 사업에도 큰 기대를 아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함께 영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철도든 도로든 네. 대한민국의 망이 이렇게 종축 횡축으로 이렇게 이제 이 격자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네. 목표로 이제 계획이 나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축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이 잘 정비가 돼 있죠. 네. 돼 있는데 이 횡축은 사실은 최근에야 뭐 그 경강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가는 철도 예. 이것도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지금 급비한 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해안 뭐 철도 정도 그래서 사실 이 저 국토를 횡단하는 철도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균형 발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교통망이 형성되면 거기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인 그것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안 그러니까 서산에서 출발해서 문경 영주를 거쳐 봉화 울진까지 가는 이 중북권 동생단 철도는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서해안에 이제 그 중국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또 동해안 동해안 또 특히 뭐 이 관광 자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정말 많은 이제 영주뿐 아니라 이 중국 내륙의 여러 도시가 정말 물류 또 이제 문화 교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주시의 우리 주요 시책을 보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관광 분야일 겁니다. 아마. 특히 그 부숙사에 이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소수원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 관광 분야에 그거는 이제 기대도 크실 텐데요. 앞으로 전망은 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영주는 예. 정말 여행 관광 측면에서는 남다른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먼저 자연이고요. 우리 소백산 전국의 국토의 70% 가까이가 산이지만 소백산만 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산이 드물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북위 36.5도에 가로 놓여 있고 또 높이도 우리 영남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예로부터 이건 사람 살리는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현실화가 됐잖아요. 지금 네. 소백산 중턱에 우리 국립산림치원이 네. 2016년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아주 좋은 이제 하나의 이제 소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세계 문화의 선을 가진 도시가 20여 개의 시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개가 넘는 시군구 중에서 그것도 영주 같으면 두 개의 세계유산을 연거푸 이렇게 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면 영주는 정말 많은 좋은 이제 이런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교통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이제 그 뭐랄까요 관광 여행의 트렌드가 이제 정말 우리 영주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여행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점차 예를 들어서 저 가족 중심의 이런 여행으로 보면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이런 이제 여행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백산의 자연 조건 정말 최초의 힐링 특구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유불 문화가 정말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는 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내년에 우리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다 복선 다 개통되고 물론 올 연말에 단선으로 개통이 됩니다만 또 선비 세상 우리가 10여 년 준비해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선비 세상이 개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세계인삼 엑스포가 진행이 되면 저는 정말 이제 영주 문화 관광 여행에 아주 좋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계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특히 여행은 제일 심한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요. 지금 뭐 국제선 여객기가 작년에 비해서 한 5% 수준이라고 해요. 5% 수준. 네, 여객 수송. 그러니까 거의 뭐 절벽이라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국내 여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여행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이제 어려움 또 이런 좀 일상생활에서 온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쉬면서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은 영주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서 대표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를 둘러싸고 있는 예천, 안동, 봉화의 경우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또 이웃입니다만 코로나 환자가 50명에서 70명 이렇게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영주는 3월 11일 날 5번 확진자가 생긴 이후 지금 4개월 동안 확진자가 이제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시민들이 잘, 이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풍기 인삼의 영향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풍기 인삼 엑스포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의 고려 인삼이, 고려 인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산업과 관광 이 두 가지 발전이 이제 결국은 우리 영주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민선 6기 2014년도에 시장 취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 가족들한테 드린 일성이 시청이 존재 이유는 시민 때문에 있는 거다. 시민이 뭘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거냐. 결국 시청의 궁극적인 가치, 추구할 가치는 시민의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시민 행복은 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네. 행복을 추구하는 이제 수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의식이 풍족해야 사람들도 이제 다른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삶의 질도 향상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는 경제는 뭐 우리가 농업도 아주 중요한 근간 산업이고, 또 상업, 말할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도 우리 영주가 중부 내륙에서 가장 강한 도시입니다. 예. 제조업 비중이 지금 글로벌 기업도 있고 말이죠. 문화, 관광,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우리 하나의 산업인데, 이런 것들 다 좀 이제 아울러 가야 됩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이것도 사실 베어링의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어링 아트가 사실 이게 전 세계 7개 메이저 대학 메이저 그룹이 있어요 베어링. 근데 그 중에 우리 일진 그룹이 나머지 6개보다는 조금 처지집니다만은 7개. 메이저에 이제 특허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 메이저로서는, 최고의 기업이 영주에 일단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것만 있을 게 아니라, 베어링 산업 전체가 수준이 지금 전 세계에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좀 크로스톱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고, 우리 지역이 우선 먹거리를 만드는 데는 크러스트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이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기 이전부터 제가 사실은 2014년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걸 이제 차관을 해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유치하는 문제를 해서 우리가 18년도에 개원을 했죠. 그건 그 전에 이미 산업자원부의 프로젝트로 또 한 250억 들여가 지금 그걸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공약도 이제 양 대통령 후보들한테 좀 해서 시작을 했고 이래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 관광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정말 일으키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 등재가 두 개나 이렇게 된 문제, 또 한 10여 년 준비를 해가지고 온 하모나 테마파크 선비세상, 이것도 아주 좋은 이제 기회다. 거기에다가 뭐 인삼 엑스포까지 막 겹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저는 이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 관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축제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내년엔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엑스포는 우리 영주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인삼이든 뭐든 한번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운 게 사실이죠. 우리 이제 시청의 직원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이 금산이 세 번 했습니다. 예. 소위 우리가 이제 고려인삼이 종주국이고 또 시베지고 분기가. 그런데 이 엑스포를 그리 금산에서 세 번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이제 전국에 16개 인삼 주산지 시장 군수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의를 했죠. 이건 금산에서 세 번 하셨으니 이제 분기 인삼 시베지에서 한번 하자. 전국에 16개 시군이 인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됐는데, 두렵지만, 이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뭐, 맨날 이제 하던 일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기왕 하는 거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이라든지 또는 대행업체랄지 잘 만나서 멋지게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리는데,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주로 모셔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경부 시도민회 회장님도 저희 자문단으로 좀 모셨고, 또 이북 오도민이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도지사뿐이 아니라 그 시장 군수 뭐 이런 거 다 지정이 다 이제 임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북 오도민 입장에서는 풍기라는 데가 좀 남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풍기 인견이 이북에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견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북 오도민 지금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영주분이에요. 그래서 이북 오도민 시도민 행사를 내년 가을에 도별로 돌아가면서 풍기에서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른 엑스포 금산 엑스포 같은 데서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한 3,500억 정도는 지금 기대를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도 한 3,000명 정도는 이렇게 취업 유발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나타나는 뭐 이런 뭐 이제 부가가치나 생산 유발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 뿐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큰 것이 이 엑스포를 통해서, 부석사 소수원이라는 이제 세계 유산을 지금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고, 그걸 통해서 영주라는 도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에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가 문을 열어서 지역 그 소상공인 지원에도 아마 적극 나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영주시는 뭐 열심히 또 대처해 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영주센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안동에서 북부 8개 시군을 관장하는 센터 안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서
근무할 때 소상공인 이 업무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고, 예. 볼 때, 이, 우리가, 저, 안동 못지않게 여기, 전통시장도, 10개나 되고요. 또, 이 제조업, 소공업,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안동보다 훨씬 더 여기가 영주가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영주에는 센터가 있을 만하다. 그런데 마침, 원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주 북새통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기업 지원금 이제 용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영주에 이 사실 설치 계획을 하반기로 있었었어요. 하반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었는데, 코로나19 덕에 빨리 이제 당겨서 조기 개원을 하게 됐고,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참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협조를 해서 질병 극복을 훌륭하게 지금 해가고 있다고 보고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개월 동안 환자 한 명 없이 이렇게 잘 견뎌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따로 이제 문 닫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환자가 감염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거의 한 두 달은 얼어붙어 있었죠. 뭐 식당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뭐 경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또 도하고 같이 재원을 연출해서 일부 시민들 좀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 안전 지원금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만 하고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이걸 빨리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급격히 이렇게 경제가 절벽을 맞이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영주사랑상품권 할인도 하고 10% 네. 지금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10% 할인도 하고 또 우리 여러 이제 기관단체하고 같이 또 전통시장의 상인들하고 와이세일 페스티벌이라고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이 합동으로 코로나19 극복 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100개 과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것 하나가 YSL 페스티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누구나 다 받았으니까, 이걸 뭐, 저기, 국가에 기부할 게 아니고, 일단 다 받아서, 여유가 좀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물건을 사서 이렇게 좀 나누자. 네.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생각은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전국 동행 세일이 7월 12일까지인데요. 네. 그걸 지나서 7월 말까지는 계속 좀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수백 명이 지금 참여를 했고, 또, 7월 말까지 하면 한 천여 명은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매출 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야, 우리 정말 같이 힘을 내서 해보자.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농촌에도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영주 농산물이 다 품질이 좋아요. 그렇죠. 이는 이제, 물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주가 소백산과 또 수질, 이 풍토죠, 풍토. 이것이 우리 영주의 농산물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이제 받쳐주는 그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과, 인삼, 한우 뿐만 아니라 뭐 도라지, 생강,
또 최근에는 그 화훼 있잖아요, 꽃. 예, 예. 화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영주꽃이 서울 양재동 화훼시장에 가면, 최고의 가격을 받는답니다. 그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만, 이 소백산으로 인한 일교차, 예. 일교차가 커서, 이 모든 식물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꽃 같으면 조직이 단단하면은 시들기 늦게 시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조직이 물른 것보다는 꽃이 늦게 시드면 그게 바로 경쟁력 아닙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이 식물, 작물이 다 품질이 좋은데 그 문제는 이제 이게 잘 농사를 잘 짓고 품질이 좋아도 이게 유통을 제대로 이제 저 브랜드 이미지랄지 네. 이런 게 정립 못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이제 품질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아주 뛰어나기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성주 참외나 뭐처럼 아주 확실한 이제 이미지를 굳힌 품목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4년째 대표 장목인 인삼, 한우, 사과 이 세 개 장목에 대해서 혁신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혁신단이라는 게 그 농사 짓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그다음 연구하시는 분들 모여서 자 이 품질은 좋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것이냐. 또 품질을 좀 더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효과를 보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뿐이 아니라 모든 유통이 구조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농산물을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가서 공판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팔고, 농협 아니라도 뭐 개인도 가서 이제 저 경매에 참여하고 갈 수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아, 이제 언택트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온라인 거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튜버 양성 과정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이제 개인이 이제 뭐 자기 농산물을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광고 시장도 지금 이미 과거에 신문, 방송 광고 시장은 거의 갔다고 봅니다. 아마 수년 전에 네이버 한 회사가 전국 전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 광고 시장으로 간다고 봐요. 유튜버가 뭐 구독자가 말이죠. 100만씩, 500만씩 되는 저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에도 우리 저 직원 따님 한 분이 구독자가 70만 명. 오. 예,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 이제 이 개인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 거래하는 거 이게 아주 대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농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우리 영주시 농축산업에 적용시키는 사업도 고민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조금 생소한 좀 어렵죠. 이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미생물을 활용한 생명공학 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협회, 산업협회에서 마침 또 이제 그 회장님이 그 관향을 수능을 쓰는 안 씨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주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예. 포럼을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 산업은 어쩌면 우리가 농약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들을 봅니다. 이게 뭐 미생물을 통해서 농약이나 또는 인공 비료, 유기화학 비료 이런 것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품질도 아주 우수한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적용시켜서 우수한 영유 농산물이 확실하게 차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우리 이제 산업 정책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만간 그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농민들, 축산하시는 분들 또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아유,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성김 행정과 이 소통 행정이 중요하다. 우리 네. 취임 초기에 네. 강조했던 시장님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비전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네. 행복을 위해서는 조직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것이냐. 그러려면 결국 이제 섬김 행정은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섬김 행정이 그럼 과연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섬김 행정을 추구하는 이런 수단들이 있겠지만. 소통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통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자전거 보험을, 시민 개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시에서 가입한 개보험을 해서 치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업 시책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모르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통이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줄곧 추진해 온 것이, 시민 소통 만남의 날이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어떤 뭐 이슈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정말 계기 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게 꼭 소통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통을 함으로 해서 이해를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민원실에 1일 민원실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시장 만나서 꼭 이제 민원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그날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뿐 아니고 사실 시장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모두가 소통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민간 부분이 행정보다 더 빨리 갑니다. 훨씬 더 이제 정보도 빠르고 또 업을 종사하시는 분은 그 업에 대해서 생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각 사업 이 분야별로 부서별로 그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정 그룹이 이제 그 시책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해관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평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과제도 좀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뭐가 우리 좀 필요하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뿐만 아니라 시책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면 그만큼 이 사업에 뭡니까, 수용성이랄까, 효과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예. 보험처럼. 자전거 보험 소통 잘 안 되면, 모르면 보험료는 일정 보험료가 나가는데, 예. 보험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정말 성김행정을 위한 예. 소통의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이 시민과 이 시청자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예. 당부 말씀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세계인삼 엑스포를 말씀드릴 때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설호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도전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저거 잘 되면 정말 큰 이 영주뿐 아니라 경북 북부 지방에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누가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보장된 일이라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우리 엑스포도 그렇고 또 내년에 개장할 선비 세상이라는 이 우리 한국문화의 축소판 이것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지만 열심히 도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